수적 테스트 1회 15번. 그러니까 답은 나왔으니까. 네, 뭐가 중심이 된다? 그렇죠,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대 예술은 뭐가 중요해? 피카소가 그리면 끝이야, 끝. 그잖아요. 피카소가 뭘로 그리든지, 금으로 그리든지, 은으로 그리든지, 동으로 상관없다. 옛날에 금으로 그리면 더 비싸겠죠. 옛날에 좋은 나무로 썼으면 더 비싸겠죠. 옛날에 시대 정신을 담았으면 명작이었겠죠. 지금 뭐예요? 피카소가 그리면 끝이야. 앤디 워홀이 그렸다면 끝이라고. 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어? 네.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보고. 한 문장도 쉬운 문장이 없습니다. 아, 왜안 지워져? 됐죠? 요즘에 진짜 돈이 투자가 됩니다. Made by many of us today.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투자를 해요.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냐면, 아티스트 프랙티스 이 정도로 보고, 예술 행동이 뭐가 되었다고? 해방이 되었다고. 어떤 것으로 해방이 되었어? 이렇게 적어. 옛날에는 예술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개인적인 취향. 아, 내 그림, 내가 좋아하는 그림 비싸게 살수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그림 똥값으로 해도 안 싸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 되게 중요했고, 팔로티스는 정치라고 하지 말고 시대 정치라고 생각해서 5.18을 만약에 그렸다면 시대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가치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는 그러한 가치에서 멀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저런 것을 소중했는데 지금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어? 해방이란 말이. 그것이 더 이상 멈추게 되었어. 뭘 멈추게 되었어? 기준. 어떤 기준? 좋은 예술의 기준은 옛날에는 뭐였고?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또는 시대의 정신을 그렸냐 안 그렸냐 이런 느낌이 가장 컸었는데, 여기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술이 돈이 된 겁니다. 됐냐? 어렵다. 뭔지 알겠어? 저거 프라이스는 대가를 치러야 돼. 앞부분은 투자가 들어오니까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투자가 들어오니까 좋아. 미술품이 300억, 400억 피카소 그림 팔리니까 좋긴 좋다고.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강조입니다. 강조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 누구다? 예술가 자신입니다. 손해보는 사람 누구다? 예술가 자신입니다. 왜 그러지? 자기 이름을 못 팔면 돈을 못 벌어. 옛날에는 5.18 시대 정신을 담으면 돼요. 팔로틱 정치. 알겠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쁘게 그려주면 돼. 취향. 이런 것에 이제 저기 예술가들이 가치가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투기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어찌해야 돼? 자기 이름을 못 팔면 돈을 못 봅니다. 그게 자기가 손해죠. 물론 자기 이름을 잘 파는 사람 돈을 잘 벌겠죠.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손해죠. 그래서 예술품이 돈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은 어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됐냐? 빨리 말해. 이거 어려워. 아무튼 Although opposite might be at first appear to be the case. 뭐 할지라고? 반대가 at first 처음에는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뭔 말이야? 반대가 사실 뭔 말이야? 반대. 반대는 앞문장의 반대니까 예술가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예술가가 대가를 받는 것이 사실처럼 보이는 거죠. 왜? 투자하니까요. 예술가가 돈을 받으니까 좋겠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게 처음에는 보일지라도 이 말이야. 랄라랄라랄라랄라. 나중에 얘기가 될 때가 있겠지 뭐. 나중에 또 설명 또 해줄게. 이것의 반대입니다. 그죠?
예술가가 대가를 치르는데 그 반대가 사실처럼 보입니다. 현대 예술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값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름값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야? 오브젝트 이렇게 쓸게요. 옛날에 금으로 만들면 좋았어. 옛날에 보석으로 만들면 좋았다고. 그 무조건 비싼 거 아니야, 그죠? 그딴 건 필요 없어. 똥으로 만들어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면 300억, 400억 하는 이딴 것도 필요 없어. 됐습니까? 또 뭐도 필요 없어요? 소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말이야? 5.18 정신을 담았다. 이딴 것도 필요 없습니다. 피카소가 그게 인생이야. 사회적으로 어떤 쓰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뭐 시대상을 담았다 또는 사회 통합을 이룬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딴 건 필요 없습니다. 피카소가 그리면 땡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프랙티스 뭐? 예술 활동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 나왔어. 규제가 풀렸다. 해방. 규제 풀렸다. 과거에서 멀어졌어. 그렇지요? 네, 과거에 가치하고 상관이 없어 이제. 대의는 뭐요? 아티스트 프랙티스 즉 어떠한 예술적인 행동은 스트레이터지보다 전략이 되었어요. 조슨 바이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직접 자기들이 고른 겁니다. 뭘로?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검열이 안 된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왜 검열이 안 됐다고? 옛날에 이게 검열이었잖아. 어떤 게 검열이었어? 시대상을 담아야 명작입니다. 또 개인의 취향을 따라야 명작입니다. 이런 속박이 있었는데 그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지 맘대로 그려야 됩니다. 대신 자기 이름을 팔아야 되겠죠. 대신은. 됐어? 그래서 아티스트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아이콘이야. 아이콘. 아이돌이야. 아이돌. 피카소라고. 알겠어? 인바디먼트. 바디가 뭐예요? 몸. 바디가 뭐야? 신체. 그래서 체라는 말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돼? 구체화. 아티스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콘이야. 아이콘. 아이콘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마치 나이키 같은 모양이 돼요. 피카소만 있으면 무조건 명품 또는 뭐 구찌 상품 이렇게 뭐 샤넬 박혀 있으면 명품 이런 것처럼 피카소로 말 그대로 아이콘처럼 바뀐 겁니다. 피카소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잘 팔리는 거니까. 됐어? 뭐 말인지? Almost 거의 그다음 어디야? Advertisement 광고처럼 바뀐 것이죠. 로고처럼. 됐습니까? 슬로건 어떤 슬로건? 이건 현실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적어 이분 이프라고 뭐가 현실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닐지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 나는 마음대로 내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현실은 아니지만 이게 왜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게 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비코스 왜냐하면 자, 잘 봐야지 여태까지 계속 어떤 것을 말했어요 여기까지 다 뭔 말이야 과거에 가치, 즉 뭐예요? 개인의 취향이나 시대상을 담아야 되는 정치와 에 해방된 현대예술을 말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현대예술은 뭐예요? 과거하고 동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긴 하네. 그죠? 옛날에는 시대상을 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개인의 취향을 따라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뭐가 아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뭔 말해야 돼요? 다시 속박 또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예술가는 과거의 가치에서는 해방되었지만 현대의 또 다른 가치에 속박됩니다. 어떤 게 속박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속박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속박이란 말로 해석하면 되겠죠?
소박이란 말은 또 어떤 말이고? 의존하단 말이죠. 그럼 속박이란 말의 반대는 자유가 없는 것이므로 동그라미가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럼 후반부는 뭔 말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자유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속박된 거지? 첫 번째 박물관. 왜? 지 이름을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잘 보여서. 또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큐레이터? 맞죠? 박물관 관장. 뭐 하는 사람? 그림을 거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요. 그 결정에 속박돼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또 누구한테 속박돼 있어?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자기 이름 팔아가고 무조건 그 그림을 걸어야 되거든. 거기에 속박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 예술은 또 다른 것에 속박이 되었다는 게 전체적인 거예요. 알겠냐? 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과거의 가치에서 해방된 정치, 아 현대 예술은 다시 현대의 가치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현대 예술은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작가가 중요합니다. 피카소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뭐가 돼? 명품. 뭐가 돼? 똥으로 만들어도 금값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다른 말은 현대예술은 해방된 게 아니고 다시 그런 것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자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워. 됐어요? 가장 어려웠던 글입니다.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 아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 자, 초반부에서 계속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해방 해방됐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고 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해방되고 제가 직접 선택을 하고 검열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 뭐하고 상당 부분 박물관, 큐레이터, 비엔날레 속박되고 자유가 없고 의존하고 있습니다가 전체적인 얘기죠. 알겠어? 혼자 못 읽어. 나 이틀 걸려서 이해하는데. 나 이틀 걸 1박 2일이었어. 1박 2일. 내신에 나올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로 내기 너무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변형이 힘들어요. 내가 볼 때. 그러지 않아? 순수로 내기 좀 애매하죠. 어휘로도 내기 좀 애매합니다. 예, 실제로 어휘로 내기 좋긴 하겠는데 어휘로 내면 마지막에 이런 단어 뭐 바꿔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학교 선생님들도 뭐로 바꿔서 내기 힘드니까 별표가 3개 넘어가는 질문 중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질문들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므로 이제 막 굳이 막 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뭐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누구다? 아티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처음에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반대가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아티스트가 차라리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참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아티스트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이름값을 팔아야만 성공을 하니까요. 자, 과거의 어떤 뭐는 과거의 가치는 테이스트나 팔러티스로 말을 하고 있는데 테이스트나 팔러티스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거? 어떤 개개인의 취향에 맞추면 되고 또는 시대의 정치상을 따르면 되는데 이렇게만 했었으면 될 것을 지금은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지금 너희들 옛날에 미술 같은 거 공부하면 옛날에는 뭐가 있어요? 작가는 없고 사조가 있죠. 사조, 인상주의 그런 거 있잖아. 뭔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게 남아있다면 지금은 그건 아예 없고 그냥 어떤 작가? 어떤 작가? 어떤 작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현대 예술에, 현대 미술에 다른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네, 뭐 다른 건 할 건 없겠죠.
네, 아이콘이란 말도 이제 알겠죠? 아이콘. 끝. 하고.